이곳은 그룹 BTS의 멤버 V씨가 졸업한 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. 팬들이 이렇게 벽화거리를 조성해놨는데 특히 해외 팬들에게는 관광 명소로 꼽힙니다. 去年底入伍的 V 人气不减，壁画上不只有照片，还有各国语言，让粉丝表达支持。另一位成员苏嘎的壁画也在附近展现俏皮风格，时不时可以看到粉丝前往合照。但免费的壁画却成为旅行社盈利的目标。 7月开始，由旅行社将壁画接列入行程，每人收取130万韩币（约合3万1000元台币）的费用。南韩政府也将壁画写入新闻宣传资料，但这其实已经触法。 유명인의 얼굴이나 음성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. 这壁画是由 V 的中国粉丝俱乐部耗资3000万韩币（约为72万台币）打造，和经纪公司 Big Hit 以及地方政府合作完成。旅行社和南韩政府却没经过同意拿来宣传盈利。 Big Hit 回应已经要求旅行社将行程下架。 7月份，光州地方政府就曾打着女团 NewJeans 的名义开设咖啡厅，却没事先获得许可，在前一天紧急取消。 K-pop 偶像是公司最重要资产，即便是政府也不能误踩侵权红线。三立新闻报道。